오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은 자신이 정무감각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수사 전과 후 윤 총장을 대하는 여야의 태도는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과거 윤 총장을 사실상 영웅시하던 여당이 윤 총장을 집요하게 추궁하는 모습이 이채로웠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과거 발언들을 찾아서 비교해봤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어떠한 압력이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지켜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석 달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무능력과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단서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총장님 때문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을 불신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적폐 수사에 날을 세우며 임명을 반대했던 야당도 바뀐 건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지검장을 꽂아내려서 적폐몰이를 시작합니다.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윤석열은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후배 검사들의 SNS 글을 대신 읽으며 울먹이기까지 합니다.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 말을 읽는 제가 목이 맹입니다. 1년 만에 여야의 태도가 180도 바뀐 상황. 그 사이에 낀 윤 총장은 검사로서 소신이 바뀐 게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TV조선 이유경입니다.